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베이션, 침입, 침략. 됐다. 자, by alien plant species까지. 자, 그러면 alien plant는 외래 식물종. 와, 됐다. 외래가 이랬죠? 아닌 것 같은데. 외래. 자, 식물종에 의한 이 침입들이 주어져. R 복수요. 자, R one of the many. 자, one of the many unintended consequences S 들어갔네요. 자, of economic activity까지. 자, 이것들은 one of the 하나죠. 많은 의도하지 않은. 자, 의도하지 않은, 의도 되어지지 않은의 과거분사로 썼죠. 의도되지 않은 consequences 결과물. 결과물. 자,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저부 경제 활동에. 자, that은 이 경제 활동은 imposed가 동사예요. imposed 부과했다. 부과가 아니고 부과하다. 뭔가 죽었단 말이에요. 부과했는데 real cost는 많은 뭐 진정한 비용이니까 많은 비용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죠. 어디에다가 imposed는 전체 다 온써요. 사회에다가. 자,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globalization 세계화. 자, 세계화. 아, 와가 무슨 와야. 화죠. 자, 세계화인데 of the world economy 전 세계 경제 세계화와. 자, trade liberalization. liberalization 하면은 무역 자유. 자유화까지 있을까요? 무역의 자유화는 실제 주어는 지금 globalization의 1번. 자, liberalization의 2번. 복수 주어로 잡고 have 썼어요. 복수 동사. have facilitated가 지금 완료에 촉진해 왔다. 계속적으로 보러 썼죠. 계속적으로 보러 계속 촉진해 왔다. 자, 뭐냐면 인베이션은 침략인데, 침략을. 침략이란 말 아까 외래 식물종의 침략을.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많은 외래 종들이 are used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자, in 어디에 경제적인 활동에. 자, especially는 특히. 자, agriculture 농업. 그리고 forestry는 임업. 임업이란 말은 숲을 같은 거, 산, 농업 관련된 것들 때문에. 자, 경제적인 활동들은 자, generally 삽입절이고요. 일반적으로. 자, resulting 동사 한 개로 써요. 결과가 되는데 커다란 규모의 transformation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자, 그 다음 밑으로 가 보겠습니다. 읍스, 넘어갔네요. 자, of natural 자연적인 vegetation 식물 서식지. 식물 서식. 아, 망했다. 물소는 씨. 자, 좀 지우고요. 식물의 뭐 군집이라고. 식물 서식 군집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promotion of trade in goods. 자, 1번이 예고요. 자, 2번이 또 어떤 결과가 되냐면 promotion은 증진. 증진인데 계속 틀리네요. job trade 무역인데 어떤 무역이냐면 in goods. goods는 해서 뭐냐면 product예요. 상품들의. 자, 그 다음 3번이 자, modern transformation system. 그다음엔 현대 교통 교통 시스템에. 자, 그래서 3번 썼고요. 자,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 끊어주시고. 자, to move가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자, 이동시키기 위하여. 자, 데몬 아까 전에 나왔던 요런 애들을. 자, 자, rapidly 하게 빠르게가 돼서 move 수식해주고 저기서는 슉 갖고 move 수식. 자, 빠르게. 자, across는 전세계죠. 그냥 across the globe는 전세계를 가로질러서. 자, 인간의 활동이란 것은 자, is one of the 지금 도처상 그 primary determinants에 S 들어갔죠. 그러면은 주요한 결정요소. 아, 저 형성은 뭐죠? 결정요소 중에 하나고. 자, 그리고 facilitator는 촉진요소.
촉진 요소 중에 하나인데 of establishment and spread of invasive alien plants 설립과 그리고 spread 퍼져 나가는데 외래 식물 종에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이 주요한 결정자거나 혹은 촉진자인데 이런 외래 종들이 다른 세계로 퍼져 나가서 설립된다는 말은 자리를 잡게 하는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간 활동을 지금 경제 활동으로 같이 봐줄 것인가 때문에 답이 3번을 찍어야 될까 고민되지만 4번을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만약 landowners, 땅 주인. 자, 만약 땅 주인이 ar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keep,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외래 종들을. 자, they는 땅 주인들이겠죠. 땅 주인들은 should have, 가져야만 하는데 should 동사 원형. 자, sufficient는 충분한. 자, 그 다음 울타리를 가져야 돼. 울타리를 가져야 한다. 자, to prevent도 또 to 부정사 부사용법을 썼죠. 부사의 목적으로 여기서는 보호하기 위하여. 자, movement는 움직임인데 그러한 종들이란 말은 아까 외래 종들을. 그래서 수고로 prevent A from B죠. 얘들이 이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외래 종의 그들의 property는 땅. 땅에. 자, 갑자기 얘는 외래종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교류, 경제활동 혹은 무역에 의해서 외래종이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가 보존법, 어떻게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the problem 주어죠. of invasion 이란 침략의 문제는 대어폴 삽입절이고요. 자, 그러므로 has 단수로 취급했죠. problem은 has as much to do with 많은 관련이 있다. 많은 좀 컴퓨터가 좀 이상해요. 관련 관련이 있는데 자, 경제 자, 그 다음 as with 뭐 함께 ecology 생태학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as for Proposed solution. 자, 그리고 제안되어진 해결책들과 제안된 해결책인데 to this problem. 자, 이러한 문제들에 자, must therefore 또 그러므로 자, mus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동사 원형 be grounded 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요.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필기할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grounded 되어져. ground 땅이죠. 보면은 기반돼야 된다. 자, 기반되는데 both of 둘 다죠. 이러한 과학이란 말은 아까 첫 번째 나온 게 여기 자, economics와 ecology 두 개에 다 기반이 되어야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가 길어서 해석해 보면은 자, 정리해 보면은 자, 문제인데 외래종 식물의 침투의 문제점은 그러므로 has as much to do with economics as with ecology 끊어주시고 자, 끊어주시면은 생태학만큼 경제학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점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어는 purpose solutions가 주어요. 자, to these problems까지 삽입절이고 자, 이 제한되어진 해결책들은 이러한 외래 식물종의 문제 자, must, therefore, 동사 원형이 be 들어갔죠. be grounded,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둘 다에, 뭐에? 경제학과 생태학 둘 다에 그래서 요게 토픽,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 플러스 생태학적인 관점을 둘 다 잘 봐야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주제를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the infestation of 뭐 이 종의 식물이 침투해서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 토종 식물들 다 사라지고 이러면은 생태계도 혼란을 일으키니까 제가 그래서 요 소재를 우리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국제무역과 경제교류에 따른 외래 식물의 침